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양시장의 분위기 탓에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웃도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분양을 마친 개포주공 2단지가 4천만 원을 넘는 최고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고분양 전략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분양을 마친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주공 2단지가 재건축되는 단지로 평균 경쟁률은 33대 1, 최고 경쟁률은 78대 1로 결과는 그야말로 흥행 대박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3,76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다른 강남권 아파트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최고 분양가는 4,400만 원으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흥행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시도주는 탄탄했거든요. 시도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감보다는 첫 번째 프라이스라는 상인성하고 상품에 많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와는 달라진 분위기 탓에 4천만 원이 넘어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행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 희소성에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서 연내 신규 분양 예정인 물량은 모두 5,554가구, 전체 물량도 적지만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323가구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또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흥행에 성공한 개포주공 2단지의 영향으로 신반포 5차, 개포주공 3단지 등 줄줄이 이어지는 강남 재건축 분양 역시 4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분양가 전략으로 흥행 몰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